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뭘까요? 앞에 영상 보셨으면 짐작을 하셨겠지만 1030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1030의 성능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거 살만할까요? 차라리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그 결론을 내드릴게요. 오늘 컨텐츠 주제, 천대 봤던 GT 1030의 재조명과 신성조가 르누아르는 존버형 그래픽카드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저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래픽카드 가격 한번 봅시다. 지금 1660 슈퍼가 얼마입니까? 와, 이거 뭐 80만원 하네. 이거 원래 30만원짜리였죠. 3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두배 넘게 뛰었어요. 1660 슈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2060이라든지 2060도 뭐 지금 80 정도 하고요. 3070이라든지 3070도 원래 70만원짜리가 지금 180만원 하죠. 170만원이나.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200% 정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얼마 안 오른 제품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자, 1030 한번 보세요. 1030 판매물 많은데, 그리고 웬만하면 D5 제품 사세요. D4 제품 쓰시면은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한 10%는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D5 제품 기준으로 13만원 합니다. 여러분, 13만원이면은 이거 얼마로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처음 출시할 때 11만 몇천 원, 뭐, 이래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20% 정도 오른 거예요. 2만 원. 물론, 퍼센트에 따지면은 20%도 절대 적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다른 그래픽 카드들이 200% 오른 거를 감안하면은, 얼마 안 올랐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어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앞에 영상에, 롤, 배그, 오버워치, 국내 인기 게임 3종을 돌렸었는데, 사실상 배그는 3옵 상옵으로, 그러니까 옵션 3개를 상옵을 했어요. 안티, 텍스처, 시야거리. 프레임이 얼마 안 나왔어요. 평균 프레임 60프레임 가까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최후 10인까지 들어가면은 뭐 50프레임 정도까지 떨어지고 최소 프레임은 30프레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옵션을 하옵으로 하면은 그거보다는 또한 20, 30% 높은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배그가 도라는 간다 정도였고요.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으로도 충분히 문제없는 프레임을 보여줬죠. 기억 못하실까봐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버워치는 최소 1%가 50프레임이고 평균이 65프레임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우 높으면 아니라 그냥 높은 정도 옵션이면은 평균 80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할 만한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럼 배그는 어때? 아, 배그 참. 롤은 어땠어요? 롤은 프레임이 그냥 넘쳐 흘러요. 최소도 100프레임 넘고, 평균도 막 200프레임 넘고. 그래서 1030 가지고 있으면은 간단한 게임을 즐기면서 존버는 일단 탈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거겠죠. 르누아르 가격하고, 자, 3600 플러스 1030의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30은 13만원. 그리고, 여러분, CPU에서 3600 검색해 보시면, 3600 멀티팩 기준으로 18만 8천원 정도 할 겁니다. 뭐 합치면 얼마입니까? 13만 1000원 여기 더하면요. 대충, 32만원쯤 되겠죠? 네, 대충 32만원쯤 되네요. 대충 32만원쯤 되고, 루나를 한번 볼게요. 아, 성준님, 이건 반칙인데요. 지금 루나로 물건 없어가지고 급격히 오른 가격이잖아요. 50만원이면 당연히 저, 3600에 1030 가는 게 맞죠? 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과거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18만 원일 때는 무시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특가나 그런 거할때 가격이었고, 꾸준히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로 한 6개월 가까이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얘 가격은 23만 원으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자, 그러면 23만 원 잡고. 아, 성조님, 그렇게 따지면은 딱 봤을 때, 루나로 가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루나를 아까 성조님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아,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에 따지면 평균 프레임 오버워치에서는 18%, 롤에서는 50%가 넘고 배그에서도 6%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소는 10%, 66%, 28% 정도요. 게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1030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이게 정상가에 갔을 때 성준님
그래도 이거 가격 차이가 9만 원 정도 나면은 좀 손해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존버용 그래픽 카드잖아. 그러면 1030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님? 그럼 1030 팔았을 때 돈이 다시 돌아오겠죠. 중고시장에서 1030 가격이 얼마 합니까?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픽 정리 후 25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계산상. 그래픽 카드 정리하면은 실제로 사용한 돈은 25만 원. 뭐, 4650G는 팔고 다시 사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그대로 쓴다 쳤을 때 23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도 4650G가 다소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게임마다 좀 편차도 있고, 2만 원밖에 손해를 안 보네요. 그럼 4650G도 갈 만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엔 비록 없지만, K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1660 슈퍼 정도를 꽂았을 때, 둘이 얼마 차이 나는지. 1660 슈퍼 꽂으면은, 성준님, 이거 생각보다 차이 좀 있네요. 똑같은 1660 슈퍼 꽂았는데, 4650G가 프레임이 20프레임이나 지네요. 20프레임 지고, 최소도 뭐 10프레임 이상 지고. 여기서는 좀 차이가 적은데, 섀도우 오브 틈레이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 프레임, 3프레임 정도 지고, 토탈워 같은 아주 고사양 게임에서도 최소 프레임 또한 2% 지네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좀큰 게임에서는, 10% 가까이 차이 날 때도 있고, 프레임 좀 적게 차이 나는 게임에서도 뭐 3에서 5%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도 미묘하게 다 3600X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달게 되면은 3600이 유리하다는 거. 아, 근데 이거 가지고 아직 2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660 슈퍼 정도만 잡아서 그렇지, 2060이나 아니면 3060 정도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2060이나 3060 훨씬 싸질 거 아니에요. 맞죠? 가격 안정화되면요. 지금보다 싸지겠지. 그러면은 훨씬 큰 폭으로 벌어집니다. 제가 뭐, 2060 슈퍼나 2060으로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2080 Ti 기준으로는 무려 평균 프레임이 17%, 18% 정도 차이 납니다. 9종 게임 평균이. CPU 하나만으로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다면은 이 4650G가 형편없이 밀리는 거볼수 있어요. 성준이 이상한데요. 아까 CPU-G로 돌렸을 때 싱글 성능은 그래 3600이 조금 좋던데, 멀티 성능은 또 4650G가 좀더 좋던데, 이거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래 큰 폭으로 차이나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S3 캐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S3 캐시가 사실 게임 프레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줘요. 뭐 L1, L2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A3 캐시 용량이 그3600 기준으로는 32메가일 거고, 그리고 르누아르 4650G 기준으로는 8메가일 겁니다. 이 캐시 메모리 차이가 엄청 커요. 캐시 메모리 역할이 이제 CPU가 다음번에 일할 만한 거를 미리 가져다가 램에서 퍼서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용량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갖다 주지 못하는 거죠. CPU 성능을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게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일반 작업할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일반 작업할 때는 사실상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시가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에 따라서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데이터를 여러 번 퍼오기 때문에 이제 큰 데이터 한 번에 퍼는 작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 할때 4650G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더라도요.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에는 아예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솔직히 GT1030, 저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던 그래픽 카드였어요. 뭐 끼까지봤자 롤하고 오버워치밖에 못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란 말이에요. 뭐 넓게 보면 피파 정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카스도 들어가긴 할 텐데, 말 그대로 저사양, 그리고 중저사양 정도 게임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픽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사서 되팔더라도 손해가 뭐 4만 5만원밖에 나지 않는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다른 그래픽 카드는 크게 올랐는데 얘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존버용 그래픽 카드 고민하시는 분들, 화면 표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장 그래픽 포기하고 이 GT1030 지금 구하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걸 사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나 태클이 걸려올까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실제 게임 프레임하고
그 리플레이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길래 미리 양자를 다 찍었어요. 이렇게 게임플레이 하는 것도 찍고 실제 게임플레이 밑에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리플레이를 밑에 바가 있죠. 이거 일일이 찍어서 테스트해봤는데 오버워치 실제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롤 실제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배그 실제 프레임하고 리플레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레이 기준으로 찍는 이유는 완벽하게 똑같은 화면을 보여야 이 두 제품의 비교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화면을 찍기 위해서 리플레이를 돌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게임 프레임을 돌리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리플레이를 찍은 거기 때문에 이 격차도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실제로 사용할 때도 딱 이 정도 차이로 나올 겁니다. 3600에 1030이 더 높은 프레임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든 업그레이드 하기 전이든. 그래서 오늘 영상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